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민 팀장입니다. 저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쌍용의 티벌리 1.6 LX 모델이고요, 2016년식 9만 킬로 탄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잘 보셨나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는 LED로 데이라이트가 이쁘게 이렇게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나 뭐 이쪽 까짐이나 뭐 스톤칩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안개등도 어디 스크래치나 까짐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티벌리만의 이 그릴 되게 이쁘죠? 바로 그릴에 쌍용 마크가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LED로 밝게 빛나고 어디 까짐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쪽 보시면은 측면도 전체적으로 살짝 여기 스크래치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도어 쪽은 앞도어 뒷도어 둘 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휠 보시면은 18인치 알로이 휠로 여기 생활기스 조금 들어가 있고요. 트레드도 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도 좋네요. 그리고 이쪽 쭉 뒤로 가서 스텝 쪽이나 어디도 이쪽에도 빠짐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뒷타이어는 한 90% 정도 남아있어요. 뒤에는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테일램프도 티볼리 테일램프 이쁘죠? 이렇게 면발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티볼리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안개등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뒤쪽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청소도구랑 뭐 삼각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공구 키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그거죠? 그 차체 올리는 거. 네. 펌프질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쪽 테일램프도 테일램프가 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펠리세이드 그거 같잖아요. 펠리세이드. 이쪽도 쭉 보시면은 문콕이나 잠길수 없이 조그만 상태 유지 중이고요.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와 봤는데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스타트 버튼 눌러서 이것도 경유라서 굉장히 좋은 디젤 소리가 납니다. 보시면은 91,778km 탄 차량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운전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윈터 모드, 파워 모드, 그리고 그냥 일반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창문 컨트롤 조절하는 버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 보시면은 이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 미디어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한 뺨 정도 되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모드 설정 버튼, 현인치 버튼,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조기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밑에는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 세기도 잘 나옵니다.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이렇게 해서 끄고 운전석에는 통풍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에선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 시거잭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USB 포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기어봉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도
거의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센터 콘솔도 완전 깔끔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일반 룸밀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 앞뒤로 전방 후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은 뒷좌석도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완전 새거 수준. 완전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네, 외관이랑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네, 이 차량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자면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 1.6 LS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은 여기 있는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